그제 오전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근처에서 대형 집안침하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수십 차례 땅 꺼짐 현상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근처 공사 현장 주변에서 땅 꺼짐 현상이 27차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미 안전 문제로 공사가 중지됐다가 재개되는 걸 반복했는데 결국 대형 땅 꺼짐 현상이 생기면서 편의점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까지 이어졌습니다. 국토부는 사고 직후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현재까지는 모래 성분이 많은 집안에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흙이 쓸려나간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.